네, 그누 5호 하기로 했죠? 5호. 네. 자, 그래서 알파벳 불러주세요. 그럼 알파벳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씩. 알파벳 이름 몰라요? 이 글자 이름이 뭐죠? G.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 그누야, 이게 글자 이름이 뭐야? 느야? 오, 희한하네. 나는 유인 줄 알았어, 여태까지. 선생님, 바보구나. 선생님, 여태까지 유인 줄 알았는데, 그치? 오, 유야, 유. G하고, U하고, 그 다음 뭐? M. G, U, M이 모여서 무슨 소리네요? 검. 뭐라고요? 검. 그러면 얘가 왜검 소리 나는지 보자. G는 두 가지 소리, 뭐? 그, 쥐, 라 했죠. 여기선 뭐 됐어요? 그, 됐죠. 기역이 아니고, 그가 됐죠. 영어에 기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있지. 그 다음,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쳐 줄 거예요. 유는 내 이름을 불러줘. 유, 우, 어.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유는 뭐? 유, 우, 어. 유는 뭐? 중에서 뭐 됐을까요? 아, 유가 됐어요? 아, 그래? 그 다음, 이 글자 이름은? 글자 이름은? M. M이 내는 소리는? M은 무. 그럼 합치면 귐 되는데? 이게 귐이에요? 귐입니까, 이게? 어? 3번입니다. 그래서 유가 유된게 아니고 뭐 유가 됐어? 3번이에요. 유가 뭐된 거예요? 3번. 3번이 뭔데? 3번이요. 유가 어된 거죠.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검. 검. 오케이, 소리는 검 쓰는 법? 그라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G. 유. 무라는 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지금 근우 보니까 글자하고 소리하고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지. 글자 이름하고 소리하고 네, 살짝 못하고 살짝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할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알파벳 하나씩. H. A T요. 그래, H. 그 다음 A. H, A, T. 모여서 내는 소리는? 모여서 내는 소리는? Hat. 뭐라고? Hat. 자, 그러면 이제 내는 소리, H가 내는 소리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뭔데? A, 그렇죠.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A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T는? 2번이다. 2번. 2번이 뭔데? A가 아니고 A죠. 그 다음에 T는? T는 합쳐서?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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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흐. 네? 소리? 합쳐서 소리? hat 쓰는 법? 흐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이 글자 이름 뭐예요? 그 다음 A T T 모여서 hat Ha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서 알파벳 하나씩.
이 글자 이름 I I 그 다음 N N S S E E 아 잠깐만요 E 그 다음 C C T 그래서 얘가 모여서 내는 소리는 얘가 무슨 소리 내겠어요? 인 그렇지 인섹트? 그래 인섹트죠 인섹트 뭐라고요? 인섹트 인섹트 그럼 얘가 왜 인섹트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네, 가려줄게요 내 이름을 불러줘 얘 글자 이름이 인가요?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이 글자 이름 뭐야? 아이 그래서 아이가 무슨 소리 낼 수 있어? 아이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어 아이 이 어 아이는 뭐? 아이 어 아이 어 아닙니다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아이 이 어 중에서 뭐 됐을까요? 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N은 항상 느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인 그 다음에 S는 스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가르쳐줬죠 네 뭐 이 E는 뭐 E에 어 E는 뭐 E에 어 중에서 뭐 됐을까요 에 됐죠 그 다음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뭐? 스크 스크 C는 뭐? 스크 중에서 뭐 됐을까요? 2번 크 그래서 세크 T는 항상 트 그래서 합쳐서 인섹트 인섹트 소리 인섹트 쓰는 법 이 글자 이름 자꾸 까먹으면 안 되죠. 까먹어. 이 글자 이름 뭐예요? 이. 이게 이입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것도 이죠. 아, 다 이야? 얘도 이하고 쟤도 이하고 다 이 해버리지 뭐. 어? 아이. 아이, 그 다음. 느가 뭔데 글자 이름이? 엔이 반대로 된 거? 아, 유 말하는 거야? 아, 네. 아, 유 써야 되는 거야? 네. 어. 엔이거든요. 엔이라고요, 이 자리에. 유는 유 우 어 소리 냅니다. 실거 아닌데요. 네? 3이 들어갔네요. 유는 유 우 어 소리 나고요. 인섹트 할 때는 유가 아니고 엔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어? 유, 우, 어 소리가 여기 왜 나? 니은 소리 나는 N이 들어가야지. 아, 네. 그 다음. 크. 크? 크라는 글자가 있습니까? 어? 크라는 글자 난 본 적이 없어. 근우야, 알파벳 빨리 떼자. 어? 쓰 소리 나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이름 뭔데? S. S. 그 다음. 아이도 헷갈리면 어떡합니까? 동생들도 다 뗐는데 아 저희 영어를 싫어요 어 그렇죠 싫어하면 계속 안 하면 되죠 그 다음 에 소리 나는 건 누구였어요? 에이 그 다음 크 소리 나는? 에 소리 나는 E고요 크 소리 나는 C였고요 트 소리 나는 T였습니다 그래서 인섹트였습니다 근우야 네. 알파벳부터 빨리 좀 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준숙돼 있죠? 예. 다 했어요? 근데
뭐 다 했어요. 덜 했어요. 아이 또 돌아오면 어떻게 그 언제적 준숙제인데? 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엄마한테 나중에 내가 알파벳 숙제 계속 시켜야 되겠다. 알파벳 숙제 빨리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5호 한번 다시 끊어. 5호 다시 해야 돼. 한번 더. 알겠습니까? 오케이.